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2년 6월 18일 토요일, 오늘은 문경으로 비행을 왔어요. 자, 문경 타스크를 짰습니다. 요 타스크가 64km 이렇게 타스크를 짰고요. 자, 문경 이륙장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핏불이 지금 이륙 준비를 하고 있고, 이륙하려고 글라이더 부메랑 12, 요즘 핏불이 부메랑 12를 타고 날아다니고 있어요. 자, 문경은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그 자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 올라오면은 너무나 멋진 풍경과 올 때마다 날씨가 좋아요. 안 좋은 날도 있지만, 안 좋은 날은 기상 보고 안 오니까 항상 올 때마다 날씨가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견주어 봐도 문경처럼 아름다운 곳은 많겠지만, 그래도 아주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TMXC 회원들이 문경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태까지 타스크 비행하면 출발지하고 경유지하고 목적지 간단하게 지금 타스크 비행에 익숙치가 않아서 그렇게 XC 할 때는 그렇게 잡고 비행을 하는데, 오늘은 시합 비행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시합 비행하고 똑같이 좀 복잡하고 거리도 60km 정도 이렇게 해서 잡았어요. 잡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적응, 어떤 회원이 적응을 하나, 어느 정도 이걸 따라오나, 요거를 가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두 명 정도가 다음이나 다다음 리그전 때 지금 같이 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 실력뿐만 아니고 타스크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나, 줄이 짧으네. 그런 것도 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었어요. 자, 지금 부메랑 12 앞에 깔아 있고, 우리 핏불 정웅규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비행을 진짜 잘합니다. 타스크 비행 이런 건 안 해보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20여 년간 비행을 했는데, 지금 저하고 같이 비행하면서 서로 배우고 있어요. 서로 저한테서 시합에 가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저도 비행 노하우 같은 거 저 친구한테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팀원들은 다 이륙을 했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륙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명이서 비행했지만 그래도 거의 완주 가까이 했어요. 세 명이서 핏불하고 우리 김지용 형님하고 저하고, 김지용 형님은 이제 마지막에 한 두세 개의 타스크를 하나를 건너뛰고 찍는 바람에 착륙장에까지 와서 착륙을 했고, 하지만 첫 타스크 비행인데 굉장히 훌륭했어요. 특급 글라이더 탱고 가지고 비행을 했고, 핏불 정은규는 평상시와 틀리게 타스크를 찍으니까 아주 그냥 날아다녔습니다. 비행하면서 초보자들을 기다려주거나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없었어요. 자기 비행만 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고, 고도 잡고 타스크 찍고 다음 타스크로 이동, 아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 했습니다. 여기서 타스크 거의 다 찍었어요. 다 찍고 마지막에 이제 착륙장에 랜딩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한 30km 가까이 불었습니다. 북서풍이 불었어요. 북서풍이 불어서 그 바로 옆에 골프장 산을 못 넘었어요. 구름까지 올렸다가
내려오면은 바로 이렇게 까지고 해서 산을 못 넘고 해서 안전하게 골프장 진 마을 밭에 내렸습니다. 일단 비행은 그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댓글 창에 다른 분들은 이제 뭐 타스크를 찍어서 비행을 했는데 익숙치 않아서 그냥 동네 비행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막내 상호 같은 경우는 고도를 올리다가 구름 속에 들어갔어요. 구름 속에 들어가서 한참 헤매다가 아주 혼쭐이 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 상호도 트랙이었고, 그나마 이제 같이 비행을 하면서 눈에 띈 핏불과 지드래곤, 지용이 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트랙을 올려놓을 겁니다. 영상 보면서 맨날 고도 잡고 가고 산 나오고 산출 나오고 손 나오고 별로 뭐 별다를 게 없어요. 문경에서 하나 평창에서 하나 그게 그거 같을 거예요. 보시는 분들은, 비행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트랙 로그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영상 보시면서 플레이 해보시면은 비행 루트가, 이 친구들이 비행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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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구나, 이렇게 그게 다 나옵니다. 자, 지금 핏불과 지용 형님, 그리고 레전드 형님은 저 앞에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 라이저 앞쪽으로 보이는 게 맞은편에 작은 첫 봉우리가 시루봉입니다. 문경 이륙장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2km를 벗어나면 스타트가 돼요. 스타트가 되고, 그 다음에 시루봉 쪽으로 이제 가면서 1km 지나면서 첫 포인트가 찍혀집니다. 그리고 시루봉에서 대미산 쪽 2km 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타스크는 코리아 XCT 및 타스크 짜갖고 오늘 비행을 했는데,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타스크를 같이 공유를 했고, 비행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문경, 자, 리그전 생각이 나네요. 여기서 아직은 제 계기는 우리 레전드 형님이 고쳐주기로 하고, 레전드 형님한테 맡겼고, 저는 지대로운 형님이 쓰시던 바리오만 되는 계기, 그거를 얻어가지고 XC트랙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첫 번에 시작할 때 영상이 있었는데, 영상이 거꾸로 되고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고 공간을 앞으로 땡기면은 되는데, 그냥 제가 나레이 아 열이 좋습니다. 이게 일단은 이륙해서 한 방에 이제 열이 싹 올라올 때 고도를 올리면 좋은데, 그냥 순하게 이륙바람 올라올 때 이륙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륙해서 좀 몸이 풀리려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고도를 어느 정도 올리고, 이제 앞으로 나가 봅니다. 이제 저 앞에 첫 번째 보이는 시루봉이, 거기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첫 포인트인데, 지금은 그쪽에 이제 핏불 먼저 이륙한 핏불, 지용이 형님이 레전드 형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고도를 올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늦게 이륙하고
카메라 준비를 세팅을 하고, 요즘 카메라가 말썽이에요. 뭐 저기 충전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데, 천천히 뭐 안 되면 말고 뭐 이걸로 밥 먹고 사는 거 아니니까 최대한 풀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비행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데, 뭐 맨날 실수해요. 뭐 덤벙덤벙 되다 보니까 못 빠뜨리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도 그냥 제가 취미고 좋아하는 비행이니까 저도 이렇게 영상 이렇게 업로드 하면서 제가 비행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도움도 많이 되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계속 합니다.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저기 구독자를 늘리고 뭐 유튜브로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아니고 페러 해봤자 구독자 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페러 하는 사람들 초보자들 몇 명 볼 거고 선수들이나 뭐 고급자들은 안 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잠깐 볼 것이고 하여튼 그렇고 소리 좋아요.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올라가죠. 확 잡아서 돌려서 구름까지 한 방에 올라가야 되는데 구름길이 좋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아주 사방에 많이 있어요. 이런 날은 뭐 비행하기가 좀 쉬워요. 바람 방향과 구름의 위치만 알면은 대충 그 봉우리에다 디밀고 바람이 약할 때는 벌판 분지 형태에 있는 곳에 가서 열을 잡고 바람이 있을 때는 바람 타고 열이 올라오니까 그런 열이 발생되는 지점에서 바람을 타고 어디에 부닥혀서 굴절을 하느냐 그걸 계산해서 서클링을 하면 됩니다. 쉽죠. 쉬운데 이제 서클링 열이 올라올 때 서클링을 할 때 거칠죠. 글라이더가 막 흔들리고 푸닥푸닥거리고 이제 그거를 견뎌야 돼요. 그거를 잘 견뎌 가지고 조금씩 올라가야 저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열이 세고 그럴 때는. 하지만 뭐 올라가려면은 별 수 있겠습니까? 그거 타야지 올라가는 거니까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타고 올라갑니다. 자, 저 앞에 글라이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시루봉에는 저는 일단 시루봉까지 갈 고도를 확보하고 조금 빨리 갈 거예요. 워낙 저기 피플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빨리 이륙을 해가지고 저는 한 30분 정도 늦게 이륙을 했어요. 이렇게 이륙을 했지만 좀 빨리빨리 다니면 따라잡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고 텐덤도 하시는 분들도 텐덤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경은 워낙 여기 경치가 좋고 하니까 비행 안 하더라도 바람 쐬러 여기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와가지고 이륙장에 올라와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덤으로 우리 저기 비행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륙하는 거 보면선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나 봐요. 뻥 뚫리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사진도 찍고 뭐 자기가 비행은 우리가 하는데 보는 사람이 시원하다 막 별의별 그 감탄사를 많이 내뱉거든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아이고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뻥 뚫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직접 하진 않더라도 남이 하는 것만 봐도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영상 올리면은 비행 안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른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한번 보세요. 보고 관심을 갖고 또 젊으신 분들이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 도전 정신 있는 분 한번 가까이 있는 페러 스쿨이나 클럽에 문의하셔서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직업이 다 있을 것이고 일터에서는 박터지게 일을 하면서 아주 전쟁일 거예요. 바쁘고 시간과의 싸움, 고객과의 싸움, 싸움이라고 그렇고 하여튼 전쟁터 같이 바쁜 일상을 보낼 거예요. 그렇게 아주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일을 하고 긴박하게 그리고 긴장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일주일을 주말을 동안을 보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허락한 시간만큼 주말이나 휴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탄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거를 배워서 하고 나면은 직장에서 일주일 동안 모든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또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겸손해져요. 무사히 착륙하고 안전비행하고 가면 착해져서 직장에 가서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하여튼 말이 맨날 옆으로 새는데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하지 않고 구경만 하면은 절대 내게 안 됩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고 이거 진짜 멋지다 그러면 하십시오. 하시면은 진짜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고 또 내 삶의 즐거움이라든가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아마 일이 더 잘 풀리실 겁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게 시루봉입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저기 이륙장에서 2km 벗어나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스타트 시간은 뭐 코리아 XC 뭐 12시 15분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팀은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12시에 맞춰 놓고 12시에 이륙을 시키고 바로 스타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료 시간은 5시에 맞춰 놓고 지금 발효 소리가 하강 소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바로 앞에 제일 앞에 논 건너서 있는 시루봉이 있어요. 그 능선 첫 번째 봉우리 거기에 흰 점이 몇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글라이더입니다. 그 글라이더가 이제 우리 팀 레전드 형님하고 그다음에 지용 형님 핏불. 핏불은 요 자리에서 열을 가장 먼저 잡고 구름에 헤딩을 했습니다. 구름에 헤딩을 하고 다음 턴 포인트로 지금 요때쯤 아마 열을 잡고 많이 올리고 있을 때예요. 구름에 헤딩은 하진 않았고 이제 고도를 잡아가지고 열을 잡고 쫙 고도를 올리는 중이었고 저는 지금 시루봉으로 가서 첫 스타트를 포인트를 찍으러 가고 있어요. 먼저 도착한 지용이 형님하고 레전드 형님은 시루봉 능선 위에서 지금 열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강이 되고 있어요. 이제 구름이 아까처럼 뭉게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있으면 좋은데 구름이 점점 퍼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나쁠 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바람이 세거나 그늘이 많이 지면 그늘진 데는 이제 열이 안 생기기 때문에 지금 가니까 이제 능선이로 완전히 올라탔습니다. 요때 이제 핏불은 아마 많이 올렸을 거예요. 고도를 여기서 올리질 않고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고도를 많이 올렸습니다. 저도 상승이 되면 바로 고도를 올릴 거예요. 자, 바로 요 능선에서 등산에 바짝 붙어 있다 이제 고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지용이 형님이 제일 높이 올린 걸 볼 수 있고 핏불은 지금 안 보여요. 지금쯤 아마 이제 구름에 헤딩을 하고 여우목 쪽으로 다음 타스크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핏불도 이렇게 시합 용으로 타스크 비행하는 건 처음일 거예요. 다 이렇게 타스크 찍고 반경 타스크 포인트를 찍으면 이제 삐리릭 이렇게 알람이 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턴 포인트로 화살표 방향으로 다운턴 포인트를 가르쳐주고 지금 이렇게 비행을 하니까 지드래곤 형님, 지웅이 형님도 그렇고 굉장히 재밌어 해요. 그리고 우리 핏불 같은 경우는 재밌죠. 비행을 잘하니까 뭐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만 이렇게 가서 포인트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포인트로 가서 가다가 또 고도 올리고 가고 재밌는데 이게 지금 64km 짜리입니다. 64km 짜리인데 포인트 간 거리가 64km고 뭐 최단 경로를 하면은 조금 줄어들죠. 이렇게 타스크를 찍고 계속 바람 타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정풍 구간도 있고 측풍 구간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피로도가 많이 쌓입니다. 힘들어 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비행을 하고 나면은 다음번에 그냥 동네 비행하면 재미없어서 못합니다. 뽕을 맞은 사람한테 또 새로운 더 센 뽕을 맞게 해준 거죠. 이렇게 해야 이제 좀 더 큰 물에서 놀아야죠. 이제 동네에서 비행 좀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겨루는 리그전에서 같이 비행을 해야 또 비행하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저도 포인트를 찍었나 안 찍었나 모르겠지만 일단 고도를 올리고 있어요. 자, 포인트가 눈앞에 바로 있어요. 포인트를 찍을 것이냐 가기 전에 열이 칩니다. 그러면은 고도를 올릴 것이냐 이게 그러면 이제 열이 계속 갔다 와서 잡아도 돼요. 근데 포인트를 찍으러 가서 고도가 빠져서 착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열이 튀면은 고도를 올리면서 서클링 하면서 포인트를 찍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고도를 적당히 올려 가지고 다시 찍으러 가고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고도를 안 올리고 포인트를 먼저 찍는 다른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딩 포인트에서 내가 뒤쳐지게 됩니다. 그 리딩 포인트에서 뒤쳐져도 먼저 포인트를 찍고 열을 못 잡고 그 선수가 착륙을 하게 되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행을 하다 보면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연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기 예보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엄청 많아요. 우리 환경에 대한 변수, 자연에 대한 변수,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 대한 변수, 그다음에 나이에 대한 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실수를, 사소한 실수라도 하게 되면은 그게 멘탈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가 하나가 잘못되거나 부족하면은, 예를 들어서 GPS가 안 돼요. 그러고 또 이륙을 했는데 라이저가 꼬였어. 한 바퀴 꼬였어. 비행하는 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발견하는 순간 뭔가 찝찝하고 내려야 될것 같고 막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비행이 잘안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사소한 것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상승이 잘 되고 있어요. 자, 바로 위에는 구름입니다. 핏불은 이미 구름에 담그고 날개 살짝 담근 상태에서 여우목으로 이동을 했고, 저도 여기서 고도를 적당히 올린 상태에서 다음 타스크 포인트로 이동을 할 겁니다. 소리 좋아요. 다음이 MDM이라고 써 있는데 아마 T자가 들었으니까 뭐 데미지산 2km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뭉게구름이었었는데 구름이 막 퍼지면서 커졌어요. 우리 막내는 이런 구름 속에 들어가서 뭐 말로는 15분인가 20분을 헤맸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구름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헤매게 되면은 완전히 멘탈 나갑니다. 그 구름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가 또 저기 진짜 맘먹고 뚫고 올라갈 거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저같이 구름 가운데에서 헤매한다고 옆에서 이렇게 서클링을 해서 만약에 구름 속에 빨려 들어갔더라고 해더라도 신속히 탈출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염두에 두고 서클링을 해야 돼요. 그냥 상승 잘 된다고 막 그냥 계속 돌리고 구름 가운데서 그러면 일단 쏙 들어가면은 위아래 옆에 사방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계기를 봐도 계기도 같이 뱅글뱅글 돌아요. 내가 돌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빠져나오는데. 자, 일단 출발합니다. 요때 여우목 쪽으로 핏불이 먼저 고도를 올리고 쫙 가고 있었어요. 부메랑 12 날개 새 거를 타고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자, 고도를 올렸는데 이제 계속 고도 침하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상승이 안 되고 이제 상승된 거다 까먹으면서 이제 하강을 하고 있어요. 하강을 하고 있으면 저는 여기서 최대한 천천히 가면서 구름을 보고 바람 방향을 확인하고 이게 계속 까지면 착륙해야 되니까 어느 곳에 부츠해야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이제 그쪽으로 다음 타스크보다는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고도를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일단 들이댑니다. 이 왼쪽 골짜기 능선 쪽이 다음 턴포인트였어요. 그쪽 능선 쪽으로 저 왼쪽 마지막 능선을 올라타러 가다 보면은 저기 뭐야 턴포인트가 찍혔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운데 능선에 붙여서 제가 올라가려고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위에 구름들이 잘 있죠. 아마 저쪽에 가면은 먼저 턴포인트를 찍었던 핏불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 자리에서 또 올릴 것 같으니까 저는 저기서 보드를 잡아서 올려서 포인트를 찍고 또 다음 저기 포인트로 이동을 할 겁니다. 다음 톤 포인트는 저쪽이에요. 저기 다시 이륙장 쪽으로 가다가 가다가 보면은 있어요. 저 이름을 내가 모르니까 이륙장 여기서 포인트를 찍고 다시 보드를 잡고 이륙장 쪽으로 가서 이륙장에서 문경 시내로 날아가서 시내에 또 포인트가 있어요. 그 시내를 찍고 다시 문경 이륙장 쪽으로 오다 보면 또 하나 찍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뒤쪽으로 문경 시내가 아니고 저쪽 뒤쪽으로 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걸 찍고 다시 문경 이륙장 쪽으로 착륙장 쪽으로 오면서 착륙을 하면 꿀입니다. 자, 지금 계속 까지고 있어요. 얼마나 센 열이 나오려고 계속 까질까요? 자, 저는 이 능선에 붙여서 바로 위에 구름이 있으니까 이 능선에 붙여서 올라가려고 이쪽으로 붙이고 있어요. 지금 문경은 골짜기가 깊어요. 깊고 그래서 오늘은 바람이 제법 있는 날이기 때문에 바람이 약하지 않아요. 바람이 있는 날은 산에서 비행할 때 고도가 낮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리사이드 지역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 바람 방향을 항상 보시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앞이냐 뒤냐 붙어야 될 때를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냥 산에 아무 쪽으로나 막 붙고 막 리사이드 쪽으로 들어가서 고생하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자, 벌써부터 전조 증상이 오고 있어요. 상승에 대한 전조 증상. 자, 심하게 하강이 되죠. 하강음 엄청 울립니다. 아마 이산 능선에 붙으면은 아주 강하게 올라갈 거예요. 자, 상승됩니다. 지금 무전 혼선이 많이 돼요. 아주 무전이 엄청 시끄럽게 들려요. 다음부터는 주파수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자, 아주 강합니다. 이렇게 서클링에 집중할 때는 무전 계속 날아오면 짜증나요. 아, 소리 좋아요, 소리.
좋습니다. 자, 저 뒤쪽에 글라이더가 한 대 보이는데 핏불인 것 같아요. 고도를 뒤쪽에서 아주 높게 잡았어요. 오늘과 같이 바람이 있을 때는 고도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정풍을 바라보고 나오다 보면은 순식간에 다 까집니다. 선수용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다 까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를 올릴 때 드리프트 된다고, 높이 올라간다고 뒤쪽으로 풍화 쪽으로 막 이렇게 날아가서 고도만 높이 올리면 장땡이다. XC 할 때는 그게 장땡입니다. 그냥 서클링 하면서 자연적으로 XC가 되는, 드리프트 되는, 공짜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세고 열이 강할 때, 봄에 장거리 갈 때는 아주 땡큐죠. 하지만 타스크 비행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드리프트가 많이 되면은 다시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다 까먹고 몇 번씩 반복할 수 있어요. 여기 핏불 보입니다. 고도 저하고 비슷하게 잡고 이제 일단 핏불은 여기서 포인트를 찍었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고도만 올리고 다시 이륙장 쪽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턴 포인트를 찍고 나서 다음 턴 포인트까지는 10.4km 정도 가야 돼요. 10.4km면은 지금 오늘 크라우드 베이스가 약 1400, 150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500 이상이 안 올라갔어요. 1400 얼마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열이 있는 대로 다 잡아야 돼요. 1400 올리고 가도 몇 킬로 못 갑니다. 측정풀을 받고 가거나 아니면 배풍을 받고 가면은 쉽게 10km 정도는 금방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먼저 찍은 자의 여유. 핏불은 고도를 올리고 10.4km를 날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고도 거리를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고도를 올린다기보다도 요 앞에 산을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고도를 올리는 겁니다. 최고 고도 올려봐야 요 앞에 산 넘기 겨우 넘어갈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고도를 올린 다음에 턴 포인트를 찍음과 동시에 바로 다음 턴 포인트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핏불이 저하고 고도가 같았었는데 지금 제 밑에 붙었어요. 저쪽에서 나이 있는 쪽으로 오면서 고도 다 까먹었어요. 지금 제가 올린 능선에 붙어가지고 또 고도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저하고 비슷하게 다닐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찍으러 갔다 오는 동안에 핏불은 고도를 올릴 겁니다. 올려갖고 저보다 한 발짝 앞으로 앞에서 비행하면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너무 아깝네요. 여기서 드리프트를 너무 뒤쪽으로 많이 시켰다가 나오면서 다 까먹었네. 그 좋은 고도를 더 빨리 저기 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은 저를 보고 이쪽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저도 뒤로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계속 상승되고 있어요.
포인트를 찍으러 가고 있어요. 계속 하강이 됩니다. 저도 올렸던 것도 다 까먹고 있어요. 자, 포인트 찍었고 다시 다음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능선을 넘어가야 돼요. 이륙작 쪽으로 가려면은. 앞에 보이는 산 능선 끝자락에 이제 빈 공터가 보이죠. 마을도 있고 논도 있고 그쪽에서 이제 우리 지용이 형님이 낮은 곳으로 착륙할 줄을 알았는데 여기서 살아서 포인트를 찍고 이륙장에서 만났습니다. 참 대단해요. 가뭄에 단비처럼 고도가 많이 까졌을 때 또 이렇게 열이 쳐주네요. 일단 열이 있으면 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열 한 따위 잡고 가도 얼마 못 가고 고도가 다 까집니다. 바람이 약하질 않기 때문에. 여기서 바람이 좀 더 세지면은 비행을 접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글라이더가 전진이 안 되게 되면은 안전상 착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능선을 따라서 핏불은 능선을 타고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고도를 올려도 이제 얼마 못 가니까 여기서 이제 이륙장 쪽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저도 바로 한몇 킬로 앞에서 산 능선에 바짝 붙을 거예요. 이제 고도 다 까먹고. 지금 저몇 킬로 한 3킬로 전방에 핏불이 능선을 바짝 타고 넘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올린 만큼 하강이 심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정풍입니다. 요 방향이 남서풍 방향이에요. 핏불 말고도 글라이더 한 대가 능선 왼쪽에 붙어 있어요. 저 글라이더가 누가 타는 글라이더인지 모르겠는데, 코리아 XC 팀일 수도 있어요. 선수용 글라이더는 아니고 완투급이나 투급 정도 되는 글라이더로 보이는데, 자, 정운규는 여기서 능선을 넘어서 고도를 올리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많이 까져서인지 고도가 유난히 높아 보입니다. 자, 빨간 글라이더 한대 보이고요. 아래에 지용이 형님이가 벌써 여기를 왔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이 열을 잡아도 뒤쪽으로 드리프트 되면서 고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 타스크를
고도를 찍기 위해선 다시 이능선을 또 넘어와야 돼. 넘어오면서 고도가 또 많이 까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고도를 잡을 것이냐, 능선을 타고 건너뛸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고 저는 이제 능선을 타고 건너가기로 생각을 바꿉니다. 자, 방법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핏불도 아마 핏불은 이제 고도를 잡았으니까 다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높은 상태에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능선을 타고 넘어가도 되는데 바람이 실 때는 이렇게 산에 바짝 붙어서 능선 타고 이렇게 리치를 타고 넘어가는 거는 좀 조심히 해야 되고요. 자, 이 능선을 타고 정풍이에요. 남서풍이 불었었는데 이제 이 산을 타고 골짜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지금 요 방향이나 요 방향이나 지금 정풍이기 때문에 지금 이 능선을 타고 좀 더 이제 능선을 타고 넘어가면은 골짜기예요. 이제 개활된 땅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쪽에서부터 이제 안전하게 남서풍 리치를 받아먹을 수 있게끔 여기서 평야지대로 일단 탈출을 해서 열을 잡고 문경 이륙장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아까 포인트 찍고 거리가 10.4km 정도 됩니다. 10.4km 중에 지금 뭐 몇 km는 왔을 거예요. 아까 여우목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저기 앞쪽을 해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지금 여우목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정풍이라 글라이더가 속도가 안 나고 있어요. 지금 서서히 상승은 되는데
지금 열이 지금 뒤쪽으로 드리프트가 되기 때문에 다음 턴 포인트하고 유리하지가 않아요. 열을 잡고 고도를 올리는 게 일단 이 골짜기를 빠져나가서 저 앞쪽 누무선 쪽에 일단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려다가 지금 못 넘어가고 열이 치는 거를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뒤쪽으로 밀리기만 했어요. 고도는 조금 덕분에 올라갔고 이 상태로 그냥 골짜기를 가로질러서 저쪽 눈선에다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글라이더들이 아래에 많이 보이죠? 이 문경 이륙장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다음 턴 포인트가 MOJ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오동산일 거예요. 오동산 반경 2km, 5.3km 정도 남았습니다. 5.3km. 그리고 MPO가 어디 뭐야? MPO 여기서 저쪽으로 가야 돼. 일단 문경 시내를 찍어야 돼요. 문경 시내 10.4km 짜리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오정산 5.3km 더 가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MPO 11.2km 거기를 또 가야 됩니다. 거기 가고 이제 창수장으로
이렇게 오면서 홀이에요. 자, 아직 멀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고도 아주 좋네요. 왼쪽에 핏불은 어느새 고도를 저렇게 올려가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아래에 우리 막내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아래에 빨간색 탱고 서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스크 비행은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열비행만 하고 있나 봐요. 타스크는 같이 찍었는데 이때 구름에 들어갔었나? 저 앞에 우리 막내가 보이고 있어요. 서클링 하는 게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 앞산을 넘어서 저 문경 시내 쪽으로 한참 나갔다가 나가다 보면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를 찍으려면은 이제 찍고 바로 돌아와야 돼요. 거기 찍고 바로 그쪽에서 착륙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열이 튀기 때문에 여기서 이륙장 주위에는 열이 항상 잘 튀니까 여기서 보드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찍으러 가야 돼요. 다음 턴 포인트를. 세지도 않고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름 바로 밑에까지만 고도를 적당히 올릴 거예요. 계속 돌리면 구름 속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어요. 쏙 들어가게 되면은 방향 감각을 잃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타스크 비행하려고 포인트 찍고 이거 완주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멀리 장거리를 간다면 구름에 담그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목표가 틀리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고도만 확보되면은 거기서 끊고 다음 턴 포인트로 이동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 막내가 박상우가 많이 올라왔어요. 서클링을 해서 저렇게 계속 서클링에다가 아마 구름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더 이상이면 구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쯤에서 저는 다운타운 부위도로 이동합니다. 빠져나갑니다. 이 구름만 빠져나가면은 하강이 계속 될 거예요. 계속 고도가 하강이 됩니다. 아까 올린 만큼 다 까먹고 있어요. 지금 목이 하도 말라서 물 한 모금 했습니다. 하강은 계속 하강음이 울리고 지금 보면은 왼쪽 라이저 있는 쪽에 그 산과 마지막 지금 가는 능선 마지막과 건너 산 그 사이에 그 사이 빈 논 시가지 중간 정도가 이제 턴포인트 지점이에요. 거기를 찍고 지금 아래 글라이더들도 보여요. 거기를 찍고 이렇게 나오는 글라이더들도 보입니다. 오른쪽 가운데 능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시가지가 문경 시내입니다. 문경 시내고 자 왼쪽도 문경이죠. 여기 있는 건 다 문경입니다. 자 왼쪽에 가장 높은 산이 백화산이고요. 제가 이제 천안이나 저기 안성에서 비행해서 문경으로 올 때는
저 오른쪽, 저 지금 아니 왼쪽, 왼쪽 라이저 쪽에 가장 높은 산 가운데서 약간 왼쪽으로 저 산이 백화산입니다. 저거를 건너서 제가 문경으로 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이화령이고 이화령 계곡이고 그리고 오른쪽 라이저 쪽에 산이 주울산입니다. 주울산 핏불은 이 산을 주울산을 넘어서 문경으로 왔어요. 청육장으로 바로 청육을 했고 저는 주울산을 넘어서 문경을 거쳐 청육장 근처를 거쳐서 예천으로 한번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문경 저 끝에까지 가서 청육장에 안 내리고 문경 그 논에 마을 청년회관 앞쪽 그쪽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영이 형님은 여기 문경 여기 어디 쪽까지 왔을 거예요? 하강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일관적으로 하강이 계속 될까요? 고도가 지금 많이 까졌어요. 아, 지금 여기 약간의 상승이 되고 있어요. 이제부터 문경 시내 앞쪽으로 가면 상승이 잘 될 겁니다. 그쪽 구름이 발달이 많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 고도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포인트를 먼저 찍을 것이냐. 거리가 가까우면은 바로 포인트부터 찍어야죠. 자, 이제 포인트 찍고 바로 턴합니다. 선을 붙여서 다시 이제 앞쪽으로 가면서 열이 있으면은 고도를 올려야 될 것이고
골프장 근처로 와서 골프도를 올리고 있어요. 어느새 이륙장애까지. 화이팅! 여기서 우리 저기 지용이 형님을 봤어요. 아이고 이제 여우목 쪽에서 거기서 이제 어렵게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용이 형님 보고 화이팅을 외쳐주고 있어요. 무전이 혼선이 되고 있어요. 아, 여기 문경에 와서 이 주파셨으면 안 될 것 같아.
자, 지금 장성식 선수도 보입니다. 지금 위에 지금 바로 서클링을 하고 있는 게 장성식 선수네요. 자, 여기서 고도를 올린 다음에 뒤쪽으로 포인트가 또 있어요. 이제 그쪽으로 갔다가 올지 모르겠어요. 갔다가 못 올 수도 있어요. 바람이 세서 정품 구간으로 되면은 요 산을 이렇게 넘어서 와야 되는데 못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가는 데까지 가볼 거예요. 지금 핏불 지금 여기서 우리 지용이 형님은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와서 아마 착륙을 했던 것 같고 핏불하고 저는 마지막 포인트까지 다 찍었어요. 찍고 이 골프장을 넘어서 착륙장에 착륙하면 꼴이에요. 이제 오늘 타스크상 그래요. 근데 이제 정품 구간에 아주 큰 골짜기에 그리고 이제 산에서 이제 넘어오는 정품 구간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고도를 구름 밑에까지 올려서 이제 골 쪽으로 오면은 산을 못 넘고 그 계곡에 갇히게 되고 고도 다 까지고 이런 거를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바람이 그때 28km에서 30km씩 정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못 넘어와요. 그래 안전상 이유로 가까운 근처에 밭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프로 배터리가 다 돼서 영상이 끊길 거예요. 그러면 착륙하고 지금은 포인트 찍으러 한참 더 가야 돼요. 지금 아직 비행은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 해도 한 30-40분은 비행을 더 했어요. 요 앞에서 이제 고도를 올리고 있고 고도를 올린 다음에 다음 턴 포인트를 찍으러 갈 것이고 저는 바로 여기서 다음 턴 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빗불이 고도를 올리는 자리 정도 가면은 아마 저도 거기서 고도를 올리게 될 겁니다. 그쪽에 열이 있을 거예요. 구름이 지금 쫙 때문에 어디를 가도 열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카메라는 꺼졌고 한 30분 정도 비행 더 하고 지금 보이는 앞에 이 산을 못 넘고 바람이 세서 지금 여기 무슨 초등학교 앞에 저는 착륙을 했고 핏불도 넘어가려고 두 번 정도 더 고도를 올려서 구름까지 올려서 시도를 해봤으나 핏불도 결국은 못 넘고 저 있는 대로 착륙하게 됩니다.
아주 비행을 잘 했습니다. 핏불도 잘 했고, 지용이 형님도 잘 했고, 이대로만 쭉 비행합시다.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핏불은 이제 경험만, 지식만 쌓으면 돼요. 일단 비행 노하우라든가 이런 건다 갖추고 있으니까. 조금 공부만 더해서 지식적으로 축적만 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훨씬 계속 올라온다. 여기까지 오겠다. 아우. 허허. 나하고 똑같이 내리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내렸다. 나이스. 자,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기 전봇줄도 있고, 아이고, 오늘 아주 빡세네. 열도 세고, 바람도 세고. 일단 재밌게 했네.